안녕하세요. 지난 주에는 1인 미디어 방송, 1인 방송 미디어 전이라고 해서 양재 AT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지난주에 있었던 서울 미디어 쇼, 이제 1인 방송의 미디어 쇼를 한다 이런 주제였었는데요. 여기 있었던 그 PPT 방송을 하나 담아서 이 방송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일 때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보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것은 이제 상당히 많은 분께서 보고 있는 유튜브로 유튜브 기업을 한다 이런 그 다니 TV라는 분이신데 여기서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글씨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보이면서 장면 전환한 거죠. 이 카메라, 저 카메라. 이 카메라 하나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런데 한번 가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니터를 달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현장에서는 이런 장면을 이제 우리 알바생이 한 겁니다. 직접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먹는 장면이 나오네요. 아마 점심시간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모니터를 놓고 크게도 놓고 작게도 놓고 하는 걸 혼자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 스튜디오라는 방법이죠. 저는 지금 M 스튜디오를 써서 이제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그 보이는 방식들에 이제 다양한 걸 스위칭하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혼자서 하는 미디어를 좀 더 정갈하게 보내는 장식 중에 이제 저희 M 스튜디오라고 하는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자유롭게 지금 제가 하듯이 이제 다양한 것을 한다. 기존의 그 방송에서 하고 있는 방식에 이런 추가의 기능을 집어넣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제가 나오는 걸 보면서 작동을 하는 건데 기능이 조금 높은 기능입니다.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장비니까요. 그런 것을 하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1인 미디어가 되게 하는 기능이다. 아까 잠깐 유튜브로 보였던 이 스튜디오라는 것은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M이라는 건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때 기능을 설명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이 장비를 가지고 방송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내지는 더 나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단순한 것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멋있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명의 대담에 그 카메라를 여러 개 놓고 뭐 카메라 비싸든 싸든 여러 대를 놓고 그것을 스위칭하면서 이분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잠깐 이제 설명드렸던 이 유튜브 영상에서 요 분께서 하시는 이런 장면 여기 이제 모니터가 여기 있고 이쪽 사각에서 보신 거죠. 또 이렇게 봤을 때는 앞에서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의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씨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그런 여기 앞에는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해서 잠시 플레이를 해보면은 우리 40대 50대 은퇴자 이제 그런 저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을 했었는데 이런 기능들이 그 어떻게 여기다가 쉽게 보이면서 하느냐, 그걸 또 빨리 하느냐, 편집을 가능하나 적게 하면서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 화면에다가 이제 저희 그 노트북, 제 노트북에 있는 것을 인풋으로 한 것이고 여기다가는 이제 지금 그 요 화면에 보면 여기에다가는 지금 그 다른 카메라를 하나 넣어서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데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카메라로 저를 찍고 또 하나의 옆에 있는 카메라로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기다가는 제 노트북과 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유튜브에서의 화면 즉 이렇게 유튜브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또 지금 쓰고 있는 장면의 메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PPT 파일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는 방송을 우리 미디어
미디어들을 멀티미디어들을 이제 더 많은 미디어 스마트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에게 다양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그냥 쓰는 것보다 이 장비를 써서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의를 하는 것이 더 편하게 하는 방송 이제 그렇게 정의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인 미디어에 이렇게 그 기능 중에는 스위처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와 또 이렇게 외부 인터뷰, 원격지에 있는 사람하고 인터뷰 기능, 크로마키에 대한 버철, 제가 지금 버철 공간이죠. 버철에서 하는 거를 다 만들어서 녹화, 방송, 화상회 이런 게 다 되게 하는 다른 미디어를 통한 원격 강의 같은 것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기능을 저희 이스튜디오 MC에 다 들어있게 되는데 이 안에 이제 그 1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몇 가지 기능이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인 방송을 위해서 1인 방송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방송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이제 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는데 제가 앉아서 하니까 그런 거죠. 서서 하면 좀 더 이렇게 액티브하게 되는데 이런 장면에서 제가 한번 이 화면에다가는 이 그림을 한번 이런 제 작동하는 화면을 이 모니터 2에다가 보여주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M 스튜디오인데 음악을 플레이하는 게 여기 있고 이제 또 뭐 이게 카카오톡으로도 여기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 예를 들면 스튜디오 배경 뒷 배경을 바꾸는 거를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바꿨다. 지금 그 배경에다가 이런 장면을 바꿨다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좀 뒤에 좀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면서 색상도 사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다가 이제 그 스튜디오를 해주는 거죠. 스튜디오를 하면은 이런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의 그 강의실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스튜디오 강의 제작 이제 과정이 되는데 다시 우리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가서 보면 이렇게 그 스튜디오를 쉽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다른 디자이너 없이 저희가 주는 상당히 많은 이그잼플들 통해서 자유자재로 만들게 되는 것이 이제 가상 스튜디오 빌딩이 되고 여기에 그걸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에 그 가상 카메라 액션 실제 방송에 이제 카메라가 여러 개 들어가죠. 아까 이제 이쪽 그 유튜버의 아주 스타로 되신 분의 그걸 보면은 이제 카메라가 여기도 나왔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다른 카메라도 이렇게 나왔죠. 이 카메라가 이제 변경된 겁니다. 이런 데 가서는 좌측 카메라에서 우측 카메라 바뀐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요 안에 있는 요 전자 칠판이지 않습니까? 이제 칠판인데 맞아 모니터죠. 모니터에 있는 내용을 바꿔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게 작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변화도 멋있게 하고 때로는 좀 작게도 변화해서 그 강사를 집중해서 볼 때는 강사가 커지는 거고 강사가 작게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 카메라 전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이렇게 변화도 되고 뭐 조금 더 멀리도 볼 수 있고 가까이도 볼 수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실제 카메라를 전환시키지 않고 이 마우스만으로 변화를 시키는 기능 그것을 우리는 이제 가상 카메라 전환이라고 그러고 장면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아까 그 장면에서 이 강의를 나오게 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의 그 다시 파워포인트를 바꿔보면은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변하는 기능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강의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하듯이 이런 그 모든 변화, 뭐 장면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카메라 액션을 사실은 이 강의를 하면서 다 바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1인 미디어 방송의 핵심이 돼서 이 장비를 작동하는 사람이나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 필요 없이 혼자서 강사가 원하는 장면을 강의에 맞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 그것을 저는 1인 미디어 방송의 중요한 기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장비는 이렇게 그 멋진 그 비디오월이나 앵커의 시선 같은 데서 사용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거보다 좀 다 조금 더 기능이 높은 그 V스튜디오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유사하게 이 M스튜디오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방송을 정말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해주게 되면 여러분의 그 구독자는 더 흥미있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방송국은 물론 여러 가지 장비, 스위치와 믹서 더 기능이 좋게 하고 하면서 있지만은 이렇게 운영자, 전문가들이 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2020년 그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여러분이 이 방송국 같이 방송하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것은 이렇게 이제 작은 스튜디오를 하면 카메라만 연결하면 이 저희가 제공하는 이 M스튜디오 I스튜디오는 올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SI 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지도 않아도 된다. 2시간 안에 다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멋진 스튜디오를 하는 이제 I스튜디오 혹은 V스튜디오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과 지금 여러분 보는 M스튜디오 기능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그러한 이제 방송 문화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 그 이제 파워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제 이런 그 소위 그 E스튜디오라는 거는 크로마키가 없이, 저는 이 크로마키가 있죠. 다 이게 크로마키에 사는 건데, 이 크로마키 없이 아무 데서나 스위치와 믹서를 하는데, 복잡한 비디오가 아니라도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자막도 지금 여기 있는 게 되게 자동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와 같이 이런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가 다 될 때는 지금 제 하는 방송이 쉽게 방송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스튜디오만 가시고도 방송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물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M스튜디오는 더 멋있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인 미디어 방송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카메라로만 하는 그런 미디어 방송들도 있지만, 이렇게 스튜디오를 멋있게 만들어서 그 멋진 스튜디오 안에 장면을 변화시키면서, 제가 이 장면을 그 이제 여러 군데다 다 보이면서 이제 장면 2에도 그 장면의 스튜디오 나게 이렇게 하죠. 이런 방식의 그 방송을 만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개인 미디어들이지만 한번 만들더라도 좀 멋있게 여러 명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자 하는 주제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1인 미디어 방송, 그것이 페이스북으로든 유튜브로든 혹은 아프리카로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그런 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름다운 스튜디오에서 멋진 카메라 액션을 가지고 다양한 미디어들을 보여가는 그런 방송이 될 때에 우리는 1인 방송이 된다. 또 그 중에서 특히 파워포인트를 써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더욱더 편리하게 여러분의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한 내용은 그간 1인 방송 시대, 나도 방송할 수 있다. 누구나 어디나 언제나 할 수 있지만 한번 만든 방송은 영원히 유튜브에 남아있는다고 가정할 때에 기왕이면 좀 더 성의 있게 편하게 빠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1인 미디어 방송 기술 M스튜디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